예,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엔터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 계속 나왔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부터인가 엔터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한 1, 2주 만에 10% 내외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가수들, 아티스트들도 컴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엔터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짤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엔터주가 어떤 수급적인 러브콜도 받고 또 예. 주가 자체도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기록했던 이유들 예.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부터 큰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터주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급도 이제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아주 시장에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의 엔터사들이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생각보다 좀 이렇게 그 글로벌하게 그 선진국 위주로 백신 접종이 빨리 되면서 일단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 5월부터 일부 뭐 글로벌 스타들 뭐 예를 들면은 그 누구죠? 그 아리아나 그란데 말고 또 한 명 그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네. 아, 하여튼 예, 예. 저도 그, 이쪽으로는 잘 몰라요. 아, 예, 예, 예. 아,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글로벌 스타를 위주로 북미 지역에서 이제 그 투어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 그 생각보다 빨리 조금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게 저스틴 비버입니다. 예. 아, 저스틴 비버에 그 되면서 이제 아, 좀 생각보다 이제 좀 코로나 이슈가 빨리 조금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예. 좀 요즘 그 엔터주들이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때문에 예. 실적도 잘 나오겠다.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겠다. 어떤 엔터주들의 상승 요인들을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도 그러면 이런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원래 엔터주들이요. 실적이 1분기가 1년 중에 제일 낮고요. 이제 2, 3, 4분기 갈수록 고점을 높여 가는데 1분기 실적 자체가 연중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예,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특히 2분기부터는 많은 엔터사들이 주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은 더더욱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또한 더 모멘텀을 받고 또 무엇보다 이게 점점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코로나는 점점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이런 그 센티멘트 측면에서도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업체별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하이브 얘기부터 예.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엔터주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저희 제작팀 전체 그 노란톡방에 저희 작가님께서 예. 오늘 BTS의 싱글 앨범 나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좀 이게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테고 하이브에 예.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단 하이브는요. 1분기에 이제 그 앨범이 거의 앨범 발매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버스 위주의 이런 그 엔터 쪽에 이런 실적이 잘 나오면서 맞아요. 예. 생각보다 그 실적이 선방했는데 이제 무엇보다 BTS가 컴백하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글로벌리 난리인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맥도날드와 협업을 해서 네. 전 세계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제 그 뭐 직원들이 한글로 된 티셔츠를 입고 해서 예. 그런 것도 되게 가슴 뿌듯한데 이제 이번 그 싱글 앨범이 이렇게 컴백됩니다. 그럼 또 보나마나 이제 또 새로운 또 신기록을 세울 게 뻔하기 때문에 예. 그럼 또 이제 2분기에 일단 하이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당장 주가 모멘텀에도 충분히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하이브에 대해서도 예.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 다만 요즘에 주가 흐름만 봤을 때 SM이 참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한 20% 올랐더라고요. 예. SM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SM이 일단 특히나 좀 단기적인 주가상이 제일 높은 게 그동안 SM 엔터주에서 제일 소외됐던 이유가 엔터 본업은 좋은데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SM에 흔히 말하는 뭐 오래된 가수분들 뭐 이제 샤이니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런 분들 다 좋은데 네. 예, 그리고 NCT도 점점 성장은 다 좋은데 네. 주요 자회사들이 적자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연결기준 실적이 되게 부진했다가 이번 1분기부터 이제 적자 나는 자회사들의 좀 실적이
개선되고 뒤로 갈수록 좀 더 이제 개선이 되면은 네. 점점 이제 SM 엔터가 본연의 자리를 찾는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 들으면 서운해하시겠네요. 예, 오래된 아티스트라고 하셔서. 아, 예, 좀 표현이 그랬는데, 예. 주력 아티스트. 예, 주력 아티스트. 예. 그대로 예. 하고. SM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러니까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신인들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 상황은 좀 어때요? 예,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신인, 그러니까 지난 데뷔를 했었고, 이거 두 번째 앨범은 에스파가 컴백을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좋습니다. 일단, 맨 처음 데뷔했을 때 데뷔 분명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SM이 예전에 소녀시대, 그리고 이제 소녀시대 이후에 가장 좀 더 그 뒤를 잇는 가장 큰 그, 예, 빅 그룹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 좀 현재 남자 그룹은 NCT가 주력이고 그리고 이제 걸그룹은 이제 에스파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 좀 이게 소녀시대 계보를 잇는 예, 그런 그룹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SM의 상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번에는 JYP 엔터로 가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컴백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JYP가요 2분기에 트와이스가 컴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있지도 컴백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 1분기에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데 원래 근데 JYP는 실적 자체가 항상 시장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네. 너무나 좋고 재무상으로 정말 깔끔한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2분기에 이제 트와이스 있지가 컴백하면 역시나 또 실적 자체가 붐업이 될 거기 때문에 JYP 또한 원래도 이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 또 컴백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JYP 엔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를 막 자주 내진 않아도 항상 실망은 안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치도 상회하면서 꾸준한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도 어떤 컴백 효과에 따라서 이런 실적 방어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요 키포인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YG엔터가 일단 많이 달라진 게요. YG엔터가 한 2년 전에 좀부터 해서 좀 많이 내부 이렇게 대내적으로 예 좀 많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오히려 환골탈태를 해서 전화위복이 돼서요 일단 YG 엔터의 그동안 그 적잖았던 이런 부가적인 사업부들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뭐 화장품이나 F&B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자회사 연결 자회사 단의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블랙핑크가 대한 모멘텀이 근데 이제 남자는 BTS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걸그룹은 블랙핑크가 네. 거의 뭐 그 여자 BTS라 해도 예, 뭐 무난할 정도로 글로벌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 멤버들의 싱글 앨범만 해도 뭐 웬만한 이런 그 아이돌 그룹 그 이상의 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블랙핑크 모멘텀이 에다가 뭐 트레저와 같은 신인 그리고 그동안 적절하던 자회사들을 정리하면서 이 비용 단에서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YG엔터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YG엔터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에 입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적인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YG엔터 또한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모신 김에 이것도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들어볼게요. 하이브도 그렇고 YG도 네. 그렇고 SM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아티스트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했다면 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엔터사들도 어떤 지식재산권에 대한 네. 그런 강조를 많이 하고 이걸 활용해서 뭐 게임이든 아니면 메타버스든 예. 뭐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좀 이런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말씀하신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내서 뭐 컴백을 하면은 네. 음반, 음원, 뭐 공연. 근데 문제는 그게 딱 컴백하고 그 시기에는 실적이 확 찍히다가 네. 또 잠시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좀 쉬면은 그 사이 또 실적이 이렇게 좀 그렇죠. 예, 내려가서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 트렌드가 말씀하신 대로 IP,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뭐 게임이건 뭐 메타버스건 뭐 이것저것 활용하다 보니까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 이상의 꾸준한 실적, 좀 흔히 말하는 뭐 깔아놓는 실적이 일단 발생하기 때문에 주요 엔터사들의 실적의 그 단계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미디어 시스템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예. 또 K-POP이 무엇보다 이제는 한국, 한중일,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이런 온라인 음원이 됐건 아니면은 말씀하신 뭐 게임이나 뭐 드라마, 각종 영상 등등 이러한 관련된 IP 기반의 수익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한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게 아무래도 한국 그 엔터사들의 이런 실적과 주가를 점점 이렇게 가치를 올리는 요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엔터주들의 모멘텀들도 아티스트 컴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잘 활용하도 예. 하느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IP와 관련해서 가장 좀 그래도 활약을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 그건 물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예, 근데 일단 엔터사라는 게요, IP가 중요한데 역시나 가장 잘 나가는 아티스트가 있어야지 그 IP가 네.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BTS를 보유한 또 보유했고 또 BTS 말고도 넥스트 BTS라고 불리는 세븐틴을 보유했지 않습니까? 네. 하이브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일단 하이브가 일단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고 무엇보다 위버스라는 자체적인 엔터 플랫폼을 보유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IP와 그리고 IP를 실제 운영해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고 고객을 모으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보유한 하이브가 이쪽 측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IP와 관련해서 예.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살펴봤고요. 어떤 투자 선호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뭐 엔터사사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소형 엔터사들도 있으니까 예. 가장 지금 상황에서 좀 좋게 그리고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게 제가 요즘 받는 질문 제일 힘든 질문인데요. 하루하루 막 했는데 다 좋긴 좋아요. 예, 엔터사들 다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이 시점에는 당연히 오늘 BTS가 컴백을 하니까 네. 일단 하이브 좀 당연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SM이 좋았는데 SM이 단기간에 20% 이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YG 엔터가 주가상으로는 좀 그래도 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보고 좀 지켜보면 좋으시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컴백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BTS 컴백과 함께 하이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요. YG 엔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엔터사들이 다 실적을 잘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모멘텀을 더 극대화할지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